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인지하신 은혜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귀한 축복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드릴 바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수금으로 노래하며 절출 비파로 그를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해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보 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그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력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심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시편 33편 34편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또 우리들을 본심으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갖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로 인해서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키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달, 부모님의 달, 그리고 어린이들의 달, 이 무성한 5월의 청청한 이 아름다움에 아름다운 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본심으로 돌아가 선과 악을 분별하신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주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 하나가 되는 본심으로 돌이키는 또 교회가 또 백성들이 또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셔서 주님 한나라를 이루시는 새 아침 새날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가족들이 성도들이 또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의 가족들이 돕는 모든 그들이 되게 이끌어주시고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신문사와 또한 텔레비전 방송 또 그의 모든 방송국 모든 신문사 모든 편집 지도하시는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하옵소서. 땡큐로 길거리 벌어진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봉사하며 되돌아와 20년 30년 전에 아버지 만났던 그들이 뜨거워지고 봉사하는 그 밥과 또 모든 우리 천사들의 봉사들을 시온을 기억하옵시고 큰 은혜 넘치는 새 아침에 큰 기쁨으로 새 출발로 우리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No right turn, no left turn, straight ahead 오직 생명의 길로 향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새 아침에 오월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무리를 구원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모든 만물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아멘.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며,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역대에 일어났던 역대의 임금들과 또 순종과 불순종으로 어떤 결말이 돌아왔는지 오늘 마지막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경고의 말씀이 될 좀 있습니다. 잘 들어 소화 잘 시키시고 정로를 향하는 생명의 길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홈과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아야스를 낳고 아야스는 아후메와 하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미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이 메제 하슬 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살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을 소생이며 두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알이라. 나알은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수는 아눕과 소비아와 하름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 이므하를 낳았으니 무이를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들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한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하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보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기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이할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헬이요 에스라와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알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후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오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베나단과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스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스비 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애가 되어 스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자손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열여섯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섬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벤말 가붓과 하살수실과 베피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야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몰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옐로야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부안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산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정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에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과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도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야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비야와 우시엘을 주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야멜렉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땡큐로 역대상 4장을 봉독했습니다. 좀 틀린 데가 있는 것을 저 양해를 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역대상 5장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서 있느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드보아 바알 무언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성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은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차서는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기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밧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림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힐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요네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출대손이며 또 군유와 군유의 손자 입대의 아들 야헤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밭을 길러왔다. 그 마을과 서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성은 유다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역대상 4장 5장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God bless you. His grace be with you all.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의 지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길 원하는 분들,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213-703-5412, 213-703-5412번입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제목이 좀 이상해서 순서지를 미리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오면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지금 우리들은 스가랴서를 큐티로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그 책에 쓰여진 글의 부피가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그러지 큰 선지서,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 책의 부피가 작은 걸 소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고 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두 성경 말씀을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죠.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나오고 거기 보면 에스겔서가 나오죠.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이 스가랴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말씀이 71개가 나옵니다. 71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계시록에만 28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여기에 크리스천에티, 그러니까 기독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인데. 그리고 교회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론, 종말론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스가랴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초림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예언되고 또 증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론이 여기 나옵니다.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또 성전 재건축을 명령하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배우게 되죠. 또 스가랴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어요. 예. 그 예언의 시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때는 역사학자들이 따지고 보면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520년 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학계서가 또 나오죠. 학계라는 선지자가 그때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학계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두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을 당한 지 주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5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포로로 불쌍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재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회복하려면 무력으로만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독립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그들이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 이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과 자유가 이스라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성결과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청결이 지는 방법, 성결이 지는 방법 오직 하나예요. 회개를. 회개를 통해서 성결해져요. 회개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 그러면 회복된 결과가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칭했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전쟁을 하지 않지.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하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죠. 당연히. 예.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다 주셨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내용을 요약하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8개의 환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7장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8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개의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이렇게 하면 돼요. 8개의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그러면 스가랴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서 전체를 여는 문이 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종용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한마디 말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이 소리. 회개하라. 유일한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잘못해왔던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야,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빨리 그 즉시 응답하고 고치면 우리들의 삶이 참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인생의 캄캄한 밤으로 내가 걸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저주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인생의 시간은 매우 짧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Now is the time. 여러분들, 풀은 어느 날 보니까 말라요.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지죠.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자녀들아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코노손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 돌이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회상하기를.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내 조상들도 멋대로 살다가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방법을 말씀으로 바꿔라. 내 감정을 말씀으로 잘 포장해라.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감정은 다 틀린 거야. Wrong!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이 소리도 포함됩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가 나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비지근한 그런 라오디게 교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서 내 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와라 이 소리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 푹 들어와라 제발 좀,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75년도에 서대문구 주재에서 있을 때 가장 캄캄한 내 인생의 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 그 캄캄한 내 영혼의 감방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데 빛이 확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비춰졌다가 사라졌다가, 이것이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가 또 쓰러지고, 힘을 얻었다가 또 검사에게 끌려가고, 재판에 또 밀려서 또 들어오고, 연장돼서 들어오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쓰러졌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났다가.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종용아, 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지. 나띵이지. 아무것도 안 되지. 변호사 3명 써도 안 되지. 아무리 돈을 들여도 안 되지. 권력을 동원해도 안 되지.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하셨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Come on to me.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믿을 분은 예수님뿐이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다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의 더러운 모습.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보일 필요 날 깨끗이 지쳐주셨어요. 그때 전 무릎을 꿇고 헌신했죠. 주님, 혹시 저를 쓰신다면 저 주님께 드릴게요. 저 써주세요. 27살 때, 6년 후 33살 때 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온 거죠. 그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뒤돌아보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난 옛날에 어른들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해서 얘기나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온 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쁨으로 메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의 법칙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해방만 시켜주셨습니까?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출애굽한 거죠. 그 염소피, 그 양피를 묻힌 문지방,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왜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네들은 아주 장사들입니다. 우리들은 거기 보면 메뚜기예요. 우리 가면 죽어요. 안 돼요. 좌절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그들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주님을 보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본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당연히 가야 될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외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 살이하던 애굽에서는 나왔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지만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광야 길이 가나안 곳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면 그 가나안 길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길이라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아요. 넓은 길이죠, 그걸.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까? 세상을 버리기가 싫었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삶에 감동이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이 버리기 싫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안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징 교회 나오면서 감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 삶에 감동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희락과 화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뭐가 오니까 그냥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합니다. 외로움이 나를 침략합니다. 고독이 나를 장악합니다. 절망이 나를 장악합니다. 목마름이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목마릅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그냥 전신 똑바로 차려서 듣고 무명한 사람이 들으면 잘 듣지도 않는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르침을 잘 받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떡을 뗍니다.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규수와 포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새 어떤 것이 생겨요? 가정을 살리다. 요새 너무나 교회 많이 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산다. 교회 가는 걸 좀 줄여라. 그래서 난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모임을 없앴다. 어떤 목사님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와,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옵니까? 한 번?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 조금 더 애돌려니까 아니, 한 번밖에 또 안 나오네. 제 눈을 왜 피하십니까? 이럴 땐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화내서 얘기하면 시험이 든다고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왜 나를 피합니까? 응세. 아니 최진 왜 나를 피하려고. 그 눈은 좋아. 미안한 눈이라 내 받아줬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아 그래 우리 너무 교회 많이 나와. 몇 번이나 나왔어요. 매일 학교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사는데 아이들은 아니 집에 가면 뭐 한다고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 방으로 탁 들어와서 인터넷 탁 열고 서치하기 시작하면 게임하면 오기 시작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 고쳐야지.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 읽어요? 성경 공부해요? 소용없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 죽은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도 얼마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될 수 있어요. 멋있는 건물, 멋없는 건물도 세워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참 교회고 어떤 교회는 간이 썩어 있는 교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날로 발달하는 물질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가 돌아가는 거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좀 더딘 것 같고 그 사역의 열매가 잔 것 같고 그 주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5절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다 시간 많이 가겠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거 나중에 마무리 듣고 싶으면 일부 예배 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노예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초라하게 불쌍하게 개에게 먹일 것 던져주는 것처럼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던져둔 그 음식들, 부엌에서 먹던 고기, 마늘, 부추가 못 잊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 장사 네피림 같아서 무서워서 두려워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린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거야.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소리. 내가 너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죄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조상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거부하지 말고 살아. 이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면서 스가랴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 볼 수 있는 미래 혹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펼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 지역번호 530-4040 310-530-4040 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는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하늘이라. 성경 사경회 안내입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서 오는 6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 이틀 동안 킹제임스 성경사경회를 개최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사경회의 주제는 70인역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이며 강사로는 현재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컬리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황로 박사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926 웨스트보 로드 애나하임에 위치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로 가시거나 전화 562지역번호 714-8214, 562-714-8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네, 10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10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래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만의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10만의 장석훈이 직접 채취한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10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주 명령 기다리리.